참 희한하게도 있죠. 이렇게 이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은 성령과 성자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구별되는데, 제가 뭐제 논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신학자들 있잖아요. 네노라는 신학자들 참 귀하게 봅니다. 그들이 토대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길이 생겼네?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길이 생긴 거야. 그 길을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왜 생겼냐면은, 지리산에, 어떤 저 사냥꾼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주로 가는 길이, 이제 예를 들어 길을 놓칠까 봐 하도 좀 지리적으로 지리지리하다, 너무 꼬불꼬불한 길이 많아가지고, 뭐 지리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이 복잡하니까 이 사냥꾼이 예를 든 거예요. 돌을 있잖아요, 좀 큼지막한 거를 배낭에 메고 자기가 가는 길 위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이 떨어지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거기까지 갔다 온 길을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이 길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은 너무 험해. 그럼 돌을 다시 주워서 다른 방향으로 또 돌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놓다 보니까 높은 산자락까지 돌을 놓게 돼서 계속 있잖아요. 이 같은 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발걸음, 사람이 체중으로 누르는 그 발걸음 때문에 길이 생겼네. 그럼 있잖아요. 누군가 길을 닦아 놓으면 나도 오르기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한테 이 말씀드렸지만 빚을 졌어요. 빚을. 그래서 그들의 있잖아요. 그 책들 속에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그들의 노고가 고맙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우리 이제 후대들에게 정말 이것을 꼭 전달해야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전달한 그런 책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너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순진해가지고 우물안 개구리를 자라다 보니까 순진해가지고 청바 했잖아요. 그냥 하여튼 순진했어요. 순진해가지고, 그리고 또이저 어머니가 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그 고귀한 책들을 보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나? 신학자들의 책, 성경, 책, 성경, 책, 성경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근데 저하고 다 맞진 않아요. 다 맞진 않는데, 그분에게 있잖아요. 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 취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취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순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있잖아요. 워낙 이제 사실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속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면 안 믿어요. 검증이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리고 제 손에 불이 들어왔을 때도 검증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말씀 원칙주의자예요. 말씀.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그래서 사단이 그런 신학자들, 저 같은 목회자를 진짜 싫어합니다.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 오직 있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있잖아요. 그런 내노라는 자들,
그런 내노라란 자들의 우리가 맥을 따라서 우리 같이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주의로 가야 돼. 말씀주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을 벤다고 해도 말씀대로 가야 돼.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존할 때 우리가 사단의 적수가 아니라 사단이 적수가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잖아요. 사단이 적수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말씀주의로 안 살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적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적수가 아니야. 적수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쪼무레기야. 사단은 쪼무레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저는요, 믿습니다. 그냥 있잖아요. 그 부흥 강사가 그냥 추념, 그걸 뭐라 그래요? 있잖아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 헛된 소리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사단이, 그런 신학자들과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저런 목사들은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궁주는 몰아야 되는데, 그럴 텐데, 또, 천군, 천사들이, 그런 신학자들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다윗과 저 같은 목회자들을 또 보호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에 대해 마지막 절제죠, 절제. 예, 오늘 아홉 번째 소제목 절제. 절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최근에 유튜브에요. 그 신학 교수가 누구지? 그 복음이란 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그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노라는 있잖아요. 네노라는 신학자 한 명이 있어요. 미국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쓴 분인데, 왜 자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천안에 와가지고 그분 책을 샀는데, 이 칼빈주의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칼빈주의야? 근데 있잖아요. 최근에. 진짜 이 신학 교수는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의 신학교, 지금은 그 교편을 왔는지, 신학교 교수 자리를 내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요, 최근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칼빈주의를 반박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학자들과 이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 저분이 미쳤나?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어? 이게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그 교수가요. 그 유명한 교수가, 그 정말 우리나라의 그 신학자들이 존경하던 분이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질까봐,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호탄이에요. 어떤 신호탄이냐면 제가 책을 쓰라는 신호탄이라고요. 신호탄. 하나님께서 그 칼빈주의 이 골수분자 이 칼빈주의 신학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칼빈주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분이
폭탄선을 내버린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제가 그 책을 쓸 수 있도록 이미 멍석을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자, 예. 결론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은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자,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절제. 이 절제는 뭐랄까요?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뭐냐면 어떤 정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게 사실 절제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절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절제가 온다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넘지 않는 건데 이 알맞게 있잖아요.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한할 걸 제한하고 조절할 걸 조절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뭐 가장 중심되는 게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내 말을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절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제하시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절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땅을 꺼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삼켜버림, 삼키지 않으셨을까.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네, 조각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잘한다. 잘해. 하기야 뭐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돈이야 돈신이야 나는 돈이 신으로 보인다 나팔수는 떠돌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출세가 신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출세가 왕이야 나의 삶의 신이야. 어떤 사람은 땅 어떤 사람은 명예. 예, 사람은요 성령의 통치를 안 받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은요 성령의 통치를, 성령이라는 돋보기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사단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책을 써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인지 사단이 기뻐하는 책인지 알 수가 없어. 교회를 건축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단이 기뻐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왜요? 성령의 통치는요. 정확한 이 가름자거든요. 가름자. 다림줄이야 다림줄. 성령의 통치에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있잖아요. 분별하시거든. 틀렸다. 맞았다. 옳은 길이다. 틀린 길이다. 분별해 주시거든요. 자, 큰일 났죠, 그쵸?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잘한다 잘해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예,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네,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 앞에서 예, 그게 돈이면 돈, 뭐 물질이면 물질, 땅이면 땅, 명예면 명예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뛰놀 겁니다.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잘한다, 잘해. 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 그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 있으면 파세요. 절 주세요, 절을. 고속도로 도로변에다가 있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간판 있잖아요. 간판 광고를 올리죠. 광고를 띄우지만 우리 교회는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란 목회자는 싹군인이 절대 따르지 마세요. 천안 하늘소망 교회. 어? 그 광고를 올리고 싶어. 어? 그리고 해당 구절을 몇 개를 딱 띄우고 싶어요. 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의 기업들은요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이 땅의 기업들은 자기들 먹거리를 위해서 주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 통장을 위해서 광고를 해요. 근데요 봤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대형 교회가 그 간판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간판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고려 제약이 뭐라고요? 고려입니다. 고려응답밖에 본 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고려응답밖에. 근데 그것도 고려응답이 있잖아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세웠다면 다행이야. 만약에 1%라도 있잖아요. 고려응답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판을 띄우면 팔아주겠지라는 상술이라면 그것 또한 악한 거다. 근데 뭐, 그래서, 그 사장 내지 회장의 마음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금은 있을 거다. 예, 조금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질을 던지면 저희는 예, 올리는 거지 뭐. 자 계속 볼까? 계속.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여러분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래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네 개 하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고전 14장 4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대요. 근데 그게 진짜 방언이래. 아주 잘났어요. 어? 잘났어. 어? 부셔버려야 돼, 그냥. 어? 부셔버려야 돼. 어? 부셔버려야 돼. 그냥 부셔버려야 돼.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럴 땐 건 다 부셔버려야 돼. 어? 그러니까 저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뭐. 잃을 것도 없어요 저는요. 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축사할 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에다 딱 손을 얹으면요. 이럽니다 여러분. 특히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교만병에 걸리잖아요. 교만병에 걸리면요. 목에다 힘을 줍니다. 목에다. 목회자가 있잖아요. 자기 교회 교세가 이렇게 커지면 자기가 잘나서 교인 수가 많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목에 힘을 줘. 목에 힘을 주면 안 되지. 성령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에 힘을 줘야죠. 왜요? 내 게 아닌데 뭐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모세가요 온유한 게 나와요. 온유한 게. 그러면요 보통 사역자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썰어버리세요 그럴 텐데, 우리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 이 모세는요, 어?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한 그 마음을 절제력을 가지시고요 화가 보통 나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십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제하는 모습이 나와요. 절제. 지금요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다 진멸하겠대. 그런데요 그 감정을 추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제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자기 속에 성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뭐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에게도, 예수님이죠.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네, 영원한 생명이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예, 사람의 몸을 입은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뭐 심판하는 권세도 성부께서 다행하시면 돼요. 성부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 3위 간의 이 관계를 보면 절제하세요. 심판권을요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부께서 또는 성자가 우리 안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되는데 절제력을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서 또 다른 인격체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간의 이 화합과 이 절제를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서로가 낮추시고 서로가 높이시며 서로가 죽으세요. 왜냐면요 셋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부도 비워야 되고 성자도 비워야 되고 성령도 비워야 됩니다. 왜요? 셋이 하나가 되려면 누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셋이 하나가 되려면 다 죽어야 돼. 철저히 비우셔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간의 이 그 관계를 보면 이 땅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돼.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비움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도 비움의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비우라 이거, 비워야 돼. 응? 자, 그래서 심판권을 성부께서 다 행하시면 되는 걸 절제를 하시면서 아들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하였다 본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듣는 것이라도 전달하시느니라. 네, 제가 그 심판권을 성부가 그냥 취하시면 되는데 아들에게 넘기시는 걸 절제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성부께서 또는 성자가 십자가에 그 달리셨던 주님이요, 그냥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의 그 권한으로 성부와 우리와의 중간자로 쓰셔서 모든 걸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존재는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부도 절제하시고 성자도 절제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10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만약에 성부께서 성령이라면 2장 10절은요 그냥 찢어버려야 돼.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같은 인격체라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문법이 안 맞아요. 근데요 분명히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성령과 성부가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 주장이 있잖아요, 또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틀리면 그들도 귀신 들렸고 저도 귀신 들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부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 이것은 9절에 예비하신 모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성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살피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부의 깊은 있잖아요. 내면에 성부 하나님의 내면의 그 속사정 있잖아요. 속사정 비밀을 꿰뚫어 보신다. 살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과 성부가 같냐 이거예요. 또 그러면요 또 다른 개념으로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같지 않다. 인격이 다르시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깊은 것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비밀을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풀어 헤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것들을 쏟아 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의 비밀이죠. 예, 영의 비밀이야. 영의 비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비밀을 쏟아 부으신다. 사실 뭐 성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마음판이죠. 마음판. 그러니까 뭐 성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근데요
성부가 직접 들어오셔서 또는 성자가 직접 들어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면 되는데 성부의 절제력과 성자의 절제력으로 오히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마지막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마지막 역사를 성령께 절제를 가지시고 성부가 넘기시고 성자가 성령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마지막 작업을 성령께 넘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고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는 건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사단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설교가 지금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인데 사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신학적이거나 신학책을 보면요, 신학적인 그런 주장이나 또는 설교나 신학책을 보면 아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근거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요, 아유 따분해 죽겠네, 그냥 뭐 재미난 거 얘기 안 하나? 응? 맨날 무슨 뭐 성령이 어떻고 성부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아유 고리타분해 그냥 뭐 들을 것도 없잖아. 뭐 맨날 무슨 뭐 번호 매겨가면서 떠들어야 되고 그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기적이지 뭐 듣는 게. 사실 뭐 서점에 그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의 책도 잘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안 팔려. 그 귀한 신학책이 안 팔린다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부드럽게 있잖아요. 그냥 큰 글씨로 대고 그 좀 유명한 사람들 책을 사가지고 설교 재료로 쓰려고 하지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신학자들의 책을 안 산다니까. 자, 우리 13장 13절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정말 절전의 살기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죠? 성부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런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중심부에 계세요. 중심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교제죠, 교제. 누구랑 교제할까요? 우리 성도들과 성령께서 성도들과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성부와 성령이 절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예수님께 맡겨요. 자, 이번에는요. 한 성도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부와 성자가 성도들을 친히 이끄는 사역을 절제력을 가지고 성령께 맡기세요.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는 성령의 주 업무시다. 그래서 성령과의 친교가 무르익을수록 예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견고해집니다.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목사님, 성령님 자꾸 부르면요, 예수님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야. 성령을 의지하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근본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요, 꼭 엄마의 사랑 같아. 이 성령님의 통치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90 먹은 엄마가 60대 후반 된 아들한테
아유 이놈아 저 황당무도 잘너무 잘 건너가. 그러면 이제 그 60대 후반의 아들이요. 에? 뭐라고요? 야 이놈아 황당무도 잘 건너가라고. 엄마랑 그냥 어릴 때부터 맨날 그냥. 있잖아요. 그 성년님의 통치는 성년님의 그 성년님께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보면 그 늙은 아들을 향해서 여전히 있잖아요. 걱정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처럼 성년님의 통치는요. 뭐랄까요? 우리의 그 삶의 전반부를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끄시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냥 있잖아요. 그 늙은 엄마가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평안하게, 그죠?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 늙은 어머니도 평안에 사는 건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꼭 어머니 같은 존재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잖아요.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에요. 향당무도를 늘 차조심하고, 늘 건강 조심하라는 늙은 어머니의 이 마음처럼 우리 성령님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거 하나를 놓치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시간이 다 돼가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여분이. 그러므로. 잘 읽으셨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려. 절제. 절제랍니다. 절제.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선을 넘지 않고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도 조절하고 행실도 조절하고 제안하고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절제래요. 목회자는 절제라. 예,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렇죠? 절제해야겠지 그렇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감독이 이런데요.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절제하시는 분인데, 우리한테도 절제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때, 성령께서 이 절제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절제가 이제 묻어납니다. 자, 디도서 우리 1장 7절, 8절이요. 우리 길선형은요, 감독은 네, 절절이에요, 절절. 여러분들, 특히 이제 8절에 거룩하라. 여러분들,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라.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지 마라. 그쵸? 죄를 쫓지 마라. 죄를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거룩을 말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거룩을 말한다는 건, 제가 그랬죠? 어떤 분들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제가 그랬죠?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죄는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성령 안에서 죄는 해결될 수 있다. 죄는요, 온갖 죄들은 성령에 의해서 짓밟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다. 박살 나는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거룩을 원하시냐? 네, 맞아요. 100% 거룩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100%의 거룩을 향해서 걸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100% 거룩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의 거룩을 향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덜 죄를 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또한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나팔스 목사님, 아유, 생각해봐요, 응?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신이 아닌지라. 뭐 까먹은 죄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는데 뭐 그런 죄는 뭐 회개 못하면 결국 온전한 회개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요? 어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도 티도 없이 흠도 없이 그저 이 길을요, 어떤 죄라도 덜 더 안 찍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자체가 의입니다. 의. 왜요? 그 의로운 길에 우리가 뭘 의지해요? 예수의 피로 살거든. 예수의 피로 살거든요. 성도는요, 예수의 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요,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 삶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그 있잖아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한 개의 죄라도 덜 짓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렇다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 아들의 피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맞으니까 귀신들이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응? 저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제 개인적인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저에게도 진통이 있죠, 있죠, 삶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뿐이에요. 왜 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갈 뿐입니다.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뭐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그 내 인생에 내 개인적 삶에 어떤 짐이 있잖아요. 짐이 있잖아.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 성도님이 나팔수를 만날 줄 알았겠어? 그렇죠? 우리 김정은 성도님도 삼가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뭐 내가 끌어안고 한다고 돼요? 안 되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느 날 나팔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김정선님 가정의 문제를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을 살 때, 그렇죠? 맡기는 삶을 살 때.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김정은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길선 영혼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 바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골몰하지 마.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골몰이에요. 골몰. 그냥 한 가지 있잖아요. 너무 골몰, 골몰. 그러면요, 여러분들 귀신 들어가.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 안 맡기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말씀대로 걸으면 선이고요, 의로운 거야.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내가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한테 너무 맞았어. 거기에 너무 골몰하니까 평생을, 내가 지금 50인데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어? 내가 7살 때 그 쇠파이프 내 머리를 채워가지고 내가 두 달을 입원한 적이 있잖아요. 절대 용서 안 한다. 주님, 저는요, 저 자식을 저는 애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이 땅 교회 안에 용서하지, 용서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언젠가 그 영혼을 죽여버리겠다, 짓밟겠다는 그런 성도가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고소합니다. 고소. 어? 일을 가라요, 일을. 일을. 어? 일을 가라요, 일을. 이 우리가 잘 때 있잖아요. 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깨어있을 때 한번 이 가라보세요. 불가능해. 일을 갈 때 있잖아요. 이 갈 때 있잖아요.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 윗잇몸과 아랫잇몸이 엄청난 힘을 있잖아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예배 끝나고. 이빨을 갈아봐요. 소리 안 나요. 단은 아닌데요. 귀신의 역사예요. 왜요? 이 성도를 죽여버리고 싶거든. 그 전에 그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년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일을 가는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면서 늘 그런 현장이 있다 보니까 와 살벌하다. 와 이 영혼이 예수를 믿는데 죽이지 못해서 안 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축사 사역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삼켜. 영광. 축사하면서 받은 게 너무 많아. 영적으로 깨달은 게 너무 많아. 목사는요 축사가 기본이 돼야 돼.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은사의 종류 가운데 귀신 축사는 없어요. 없어. 왜요? 당연한 거야. 참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서 증거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을 의지해 살잖아요. 귀신 축사는 당연한 거야. 귀신 축사가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요. 이 다른 교인이 선을 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란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기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논쟁을 내는 것이라. 쓸데없다. 쓸데없어. 쓸데없어. 자, 경계의 목적은 또는 충고의 목적은 네, 또는 가르침의 목적은 네, 교훈의 목적은 그런 뜻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이 당시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무엇을 어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쳤느냐? 깨끗한 마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과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양심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또 착한 양심, 그렇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아가페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어디서 벗어나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대요. 응? 그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면 성도들은요, 청결한 마음, 착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요, 충만할 수밖에 없어. 근데요, 이것들을 벗어나잖아요? 이것들을 벗어나는 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런 사랑, 믿음으로 나는 이 사랑, 이것을 벗어나면요. 결국, 그 뭐예요? 참된 말씀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헛
헛된 말에 빠진대. 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지켜야 돼. 선을. 어떤 선이? 기록된 말씀이란 선을 지켜야 돼. 기록된 말씀이란 선을 지켜야 된다. 한 말씀만 더 보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선을 지켜야 돼. 선을.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 어떤 절제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란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선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선을 지키려고 안간힘도 힘을 써야 돼요. 자,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성부이시니라. 제가 지금 성령과 성부가 인격이 다르다, 구별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이것도 저것도 온갖 것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저는 있잖아, 제가 지금 삼일체를, 제가 얘기하는 삼일체는요, 지금 선을 지킨 거야. 선을 절제하는 거야. 절제, 말씀대로 외치는 게 절제하는 거야. 절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 몸과 영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따로 보고 있는 거, 따로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항상 거듭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 영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예수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우리 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요. 따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왜요? 성령께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 지금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대요. 따로. 아니, 성령이 예수라면 같이 있지 따로 있나? 성령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인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선을 넘을까봐 성령이 예수라고 말할까봐 그 선을 지키라고 이 6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만약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 몸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우리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치? 말씀드렸죠? 포괄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왜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시다는 그 관계 속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아주 좁은 각도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도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성령을 영으로 임하신 그런 예수로, 성령님을 예수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선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이란 기준이란 그 선 안에서 절제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고 영원전부터 구별되시지만 하나로 계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거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성령이요 예수는 예수라는 얘기예요. 아주 좁은 각도로 들어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신적 존재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구별되지만 공존의 하나로, 연합의 하나로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계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보좌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냐? 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온 만유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과 성자가 따로 계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를 영의 개념으로 보면 안 계신 곳이 없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영의 개념 안으로 들어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떨어질 수 없고 지금도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영광입니다. 영광. 그 신대원 오늘 수업 같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누군가는 언젠가 신학교를 갈 겁니다. 주님, 이곳에 언젠가는 학부를 졸업한 자가 있다면, 대학교를 이미 나온 자가 있다면 신대원을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누군가가 신학교 교수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건지는데 그저 자기들의 삶을 버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경주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